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아, 예조 원본이다. 진짜 터질 것 같아. 물건이 현장밖에 없는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이상해. 네.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어.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네. 큰 다리로. 여기. 날짜를 잘 못 맞춰서 그런 것 같아. 재밌는 날 보라니까. 그날 오면 재밌는데 너는 재미없어.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옷도 똑같이 다. 아니 옷도 똑같잖아. 이거 이따가 이거 다음신이 등신이 있는데 연결되는 게 있나요? 다음신. 네. 다음신. 다음 우리 너무 웃긴다.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옷이 똑같아. 역시 후계자지. 네. 이제 형 시작이 시작. 순한 시작.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움직이지 않아. 형 맞아봐.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이런 거. 잘 찍혔다. 나 저렇게 있었어. 서동재 검사의 아내이자 이번에 특별 출연을 하게 된 배우 최희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혁 선배님 와이프 여태까지 등장은 안 했지만 항상 존재했던 인물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어떻게 제가 이 그게 흐름을 안 끊기고 잘 녹아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주 잠깐 등이 나오는 장면이라도 꼭 더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비밀의 숲 현장입니다. 메이킹 기사님이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폰으로 찍고 있네요. 우리 두나배는 어디 가는 거죠? 두나배 갈 길을 잃었어요. 나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어떤 문구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두나배. 비가 온다는 소리. 비가 오고 있어요. 진짜? 두나배. 승우조. 승우조. 두나배.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 두나배. 놓으면 까먹고. 놓으면 까먹는 두나배. 두나배. 리허설 한번 하고 쭉으로 갈게요. 리허설 이거 보고. 뭐야? 뭐 갑자기 뭔 일 알려주고 리허설 가세요. 요거 피아프로 오시면 돼요. 피아프로 갑니다. 왜죠? 자, 넘기겠습니다. 왜 때문이죠?